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장마도 다 끝나가고 날씨는 더욱더 습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냉면집을 3군데 올려서 이번 여름은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마 안가 냉면 생각이 또 나서 가봤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오래된 곳인데 동네 살면서 몰랐던 곳이고 제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준 곳입니다. 믿을만한 분들이기에 가봤고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가시죠.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가우 칡냉면입니다. 위치 확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10시 반부터 20시 30분까지입니다. 주차장은 없으며 건너편 공용 주차장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력은 20년 정도 되었고 상호명이 유천에서 가우로 변경이 되었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자주 오는데 왜 전혀 몰랐던 걸까요? 내부입니다. 생각보다는 넓은 편이며 테이블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육수, 양념장, 무김치 등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물냉, 비냉, 회냉, 만두와 만둣국도 있으며 만두도 직접 만드신다고 하네요. 회냉도 궁금했고 물냉과 비냉 중 고민하다가 물냉을 주문했습니다. 포장, 배달 다 됩니다. 뜨거운 육수는 동절기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육수와 계란 배한 조각, 오이가 올려져 있고 양념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싫으신 분들은 빼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더위가 싹 날아가는 느낌이죠. 날씨가 워낙 더워 얼음이 금방 녹아버리네요. 단점이 바로 보였는데요. 이 날씨에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은 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한여름에는 틀겠죠 뭐. 면발은 꽤 단단했습니다. 질기지도 않고 뚝뚝 끊어지지도 않고 고무줄 같지도 않고 딱 적당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좀 자르겠습니다. 양념장을 풀지 않고 먹었을 때도 상당히 진하고 풀고 먹어도 아주 진한 편입니다. 꽤 자극적이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맛이네요. 상당히 새콤 달달하며 간이 센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원하시는 맛일 겁니다. 양념장에 고춧가루가 큰 편이라 다 먹고 치아 확인 꼭 바랍니다. 양념장 자체를 직접 만드시며 맵지 않은 편 같고 국물과의 조화로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텁텁함도 적었으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알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가까우니 자주 올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